안녕하세요. 아우, 떨리네요. 제가 동건 선생님 때문에 유명인 아닌 유명인이 돼가지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동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을 찾아보질 못해서 그래서 유명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초수고요. 공부를 안 했고 계속 경력만 쌓고 있다가, 일이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아픔을 한번 딱 느끼고, 아,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번에 붙어서,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된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핑계잖아요. 이제 밑밥 깔기라고 해. 저희 신랑한테도 항상 이 공부는 고시야. 한 4년은 한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한테도 막 엄마가 이 공부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오래 빨리빨리 기억을 못 해. 그래서 오래 할지도 몰라 하고 제가 이렇게 밑밥 깔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하고 해보면 그런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찾다 보면 자꾸 안일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은 이 첩장에 있는 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연락 주셔도 제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공부 방법하고 비슷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월 1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독학을 했어요. 처음에 5월까지. 그러니까 6월 달에 출시할 때부터 동건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그 전까지는 저는 공부 양이 많으면 힘들어서 단권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땡? 그 책을 샀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요약이 돼 있어서. 그래서 막 찾다가 알게 된게 동건 선생님 책이에요. 그래서 동건 선생님 책을 그때 네 권인가 다섯 권을 쫙다 질로 사가지고 그때부터 읽고 거기다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거기다 계속 합쳤어요. 그리고 쭉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돌아서면 기억 안 난다는 분들은 반복의 힘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 나이를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수능 1세대예요. 네. 수능 처음 시작했을 때 94학번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네, 돌아서면 저 친구들 만나면 지금 막 노안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막 치매를 걱정하고 뭐 보험을 들어야 된다니,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의 힘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뭐 30, 그때 선생님들 얘기 들었는데 못 외우신다고. 저도 외웠어요. 저 돌아서면 애들 이름도 방학 되면 다 잊어먹다가 우리 반 애들 방학 되면 분명히 만났거든요. 근데 이름을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막 얼굴만 생각나고 이름이 막 아른아른거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인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면 기억나니까 너무 이렇게 고시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반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하루하루 계획을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채워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출시 때 족학을 할 때는 내가 이거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거 외운다. 타이틀은 다 외우고 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반복을 해서 적어도 10번 이상은 보고 간다. 외우고 간다.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20번 보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은 거의 다 외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은 감사하게 제가 이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력은 좋아가지고 이해는 되게 잘 돼요. 외우질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무한 반복하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또 육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애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밥해주고 살림하고 뭐 이렇게 어쭈어쭈 운동하고 그러면 10시예요.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전 집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또 간식 챙겨주고 뭐 하면 제가 어디 도서관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서관을 갔다가 안 되겠다. 애들 저기 하면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긴다 싶어서 저는 집에서 했고 중간중간 간식 챙기는 게 저의 휴식 시간이었어요. 밥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찌고 하면 또 중간 한 4시간 비고 애들 밥까지 저녁까지 끝내면 그럼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했어요. 쉬지 않고 그거를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제 공부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양이 너무 많았는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양도 빨리빨리 돌게 되고 회전이 빨라지니까 좀더 많이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까 계속 반복 얘기하는데 반복의 힘을 믿으세요. 아, 그리고 또 핑계대는 게 뭐가 있죠? 초수. 저도 제가 한 번에 합격할 것 같은 생각은 욕심은 있었는데 설마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있었어요. 근데 반복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정도 외우게 되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모의고사 봤다 그랬잖아요. 이동호 선생님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그때 되게 쉽게 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19년도에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출제 방식도 되게 쉽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타이틀만 외우면 풀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출시 때 약간 기대를 했어요. 너무 잘 나온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봤는데 나쁘진 않은 점수로 붙었어요. 아니, 붙은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타이틀만 외웠는데도 마이너스 0.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타이틀 외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구조와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만 다 외우셔고 완전히만 이해하셔도 점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강의가 저는 문풀이었어요. 문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떤 거냐면 전 남들 다 틀리는 거 맞았어요. 그리고 남들 다 맞는 거다 틀렸어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좋은데 그 이유 이게 동호 선생님이 그때 그랬어요. 남들 다 맞는 거 틀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기본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문풀이 모든 전공서를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저는 문풀을 이제 제 문제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조와 그다음에 문풀, 그다음에 기출, 그다음에 단계에 해당한 요약본이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거를 한권 하고. 그러니까 강론, 개론을 그런 식으로 문제집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이제 2권씩, 그러니까 강론 하나, 개론 하나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다음에는 강론 하나, 개론 2개 그러면서 플러스 뭐 기출, 뭐 모의고사 막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시간이 남을 때마다 그렇게 했고 또 저녁 때는 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기 전에 꼭 그걸 봤어요. 그 장학자료 제일 간단한 거. 외우기 시간 이렇게 보내는 게 조금 아까운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학자료는 보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해되는 거는 그냥 넘겨버리고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자꾸 보다 보면 그것만 암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진 그냥 읽었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읽으면 기억을 못 해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꼭 외워야 될 것들은 그 아까 요약하는데 문풀 자료에다가 다 써서 다 외웠어요. 그리고 제가 출시를 보고 나서 두 번째 얘기하면 이렇게 반복하시고 마음 다잡으시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분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리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분석을 좋아해요. 제가 이과거든요. 사실은 예 그때 수능 1세대는 교차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과라서 약간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숫자 노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왜 이렇게 나왔지? 언제는 이렇게 나왔지? 막 이런 거 되게 잘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19년도 출시를 딱 보고 나서 제 점수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찾았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온 많은 그 선생님들의 그 답안 있잖아요. 그거하고 제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단답형은 뭐 그게 할게 없는데 토를 달게 없는데 서술형에서 제가 틀리 이렇게 또 제가 볼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점수가 이 사람은 많이 나오고 저는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키는 다 들어갔어요. 똑같은 키는 들어갔는데, 그걸 푸는 방식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받은 선생님들의 그 푸는 방식은 전공서랑 되게 비슷하게 쓰셔요. 근데 저는 그 키를 가지고 제가 영작, 아니, 그러니까 영작이 아니라 그 창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볼땐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 봐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내가 채점관이라면 그 사람들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게 매뉴얼이 전공서잖아요. 그걸로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근데 키가 들어갔다, 키만 키가 있는지 확인하는 점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설득을 당해야 되잖아요. 점수를 매기려면. 그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공서랑 비슷하게 써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정의 쓰기를 할때 키하고 그 키를 가지고 어떻게 흐름으로 써야 되는지를 같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키만 가지고 그냥 쓰다 보면 내가 채점 봤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 키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까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좀 받는 그것들을 하시고, 또제 주변에서 이제 막 오래 공부하셨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게 몇 년씩 제그 많이 공부하신 분 있잖아요. 보면은 자료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 계속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석한 결과 그분들은 너무 자료가 많아서 섞여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분 자료하고 저분 자료하고 강사님 자료가 막 섞여서 그분들이 쓴 글을 보면 전공서 어디 전공서지 하고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내용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분석한 거는, 아, 그래서 한 사람 거를 제대로 공부하자. 그리고 공부할 때내가 이 말을 쓸 때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자. 왜냐하면 나중에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답을 이렇게 썼을 때제 답이 맞다는 거를 항의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근거를 꼭 써놨어요. 내가 이 책을, 이거 책에서 어디서 봤어? 누구 선생님, 동건 선생님 몇 페이지?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동건 선생님 책은 있으면 동건 선생님이 알잖아요. 그거 어디서 그거 갖고 왔는지. 그래서 밑에다가 동건 선생님 몇 페이지? 아니면 제가 찾은 거면 어느 책, 몇 년도 서적에 뭐 어디? 그래서 근거를 좀 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틀렸을 때 제가 따지려고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동건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분석적이세요. 그래갖고 받으셨나 이거? 그 기출 이렇게 당. 아. 나중에 받으실 건데요. 기출 분석하시는 게 나와요. 그 연도별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때그 동건 선생님이 주신 기출 그 연도별로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이렇게 써놓은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고 모의고사 1차 볼때난 여기서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올 거야. 제가 찍었어요, 막. 찍어가지고. 그거 나오면 되게 막 희열을 느끼면서 제대로 분석했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되게 즐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모의고사에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면 진짜 실제 시험 때 있잖아요. 나올 만한 게 약간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거 내겠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그건 알 거잖아요. 놀이 그쵸? 교육과정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좋은 건 알려주세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석한 것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막 기뻐요, 막.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기출 분석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출 분석할 때 목적어를 꼭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 분석을, 그니까 아까 문풀로 몇번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저 출시 이후에 그 자료하고 해갖고 저 그것도 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못 외워서 진작 반복했어요. 한 30, 40번은 본것 같아요. 근데, 기출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제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답을 쓸때 제대로 못 쓰면 그건 점수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다 밑줄을
뭐 쓰시오. 그러면 거기에 목적어가 이제 무엇을 쓰시오인지. 그래서 목적어 찾기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찾아 쓰시오. 뭐 이거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실수를 줄이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데 목적어를 제대로 못 찾고 이렇게 실수 안 하시려면 그 문제를 잘 이렇게 밑줄 긋기, 동그라미 치기 뭐 이런 거 방법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기출을 잘 이렇게 의도를 잘 찾아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모의고사 할 때랑 기출 풀 때랑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 푸는 연습.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저는 분석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경기 시험을 봤어요. 경기 시험을 봤더니 19년부터 19년 19추 이럴 때부터 나왔던 게 19 놀이 자료 가지고 문제를 다 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반복적 놀이에 대한 거는 19추에 나왔어. 그 놀이의 의미 찾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19년도 놀이에 보면 그러면 19년도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놀이 그다음에 경험에 연속하는 놀이, 그다음에 반복하는 놀이, 뭐세 가지가 나와요. 경험에 관련된 놀이.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이세 가지 중에 두 개, 19년도에 19년 19추에 이두 가지가 나고 나머지 한 가지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 자료는 꼭 이렇게 보시면 자기네들이 그 추세대로 그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교육 자료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1차 끝나고, 미리 보시고, 그런 거, 좀 분석하는 거를 하면 시간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막안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자꾸 보다 보면은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되니까, 그냥 막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보려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강조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보시면, 프린트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